네, 안녕하세요. 동남부 한윤회장 홍승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재무 보고를 위해서 감사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앞으로의 2년 동안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어떤 비영리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목적이 공익성이 있어야 되겠고 저희가 하는 활동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람이 중요하죠.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느냐. 근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재정을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또 항상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나 의혹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감사는 1년 동안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체제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년 임기에 그러다 보면 두 번을 하는데 감사를 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은 계속 걱정도 하시고 의문도 생기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뭐 발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쿼럴리, 분기별로 저희가 그 보고를 하고 감사분들이 그거를 검증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요약된 거는 저희 웹사이트에 수입과 지출을 올릴 것이고 그리고 또 회원에 한해서 또 자세한 거를 열람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열람을 시켜드리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감사분들도 멀리 계셔서 지금 5시간씩, 6시간씩 운전해서 오셨는데 힘드시지만 저희 취지를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오늘 기분 좋게 사실 그 감사를 마쳤고 또 여기 이사장님, 그 다음에 저희 자문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두 분, 그 다음에 재무를 총괄하시는 재정부회장님 모시고 오늘 기자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아무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대 재무부회장을 맡은 신동준입니다. 저도 못하다 보니까 또 재무를 맡게 됐는데 홍성원 회장님이 추구하시는 그 재무의 투명성과 정확성 그걸 위해서 감사 두 분을 매번 이렇게 3개월마다 부르는 것 그것도 참 부담감은 되는 일인데 또 감사님 두 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우리는 그게 부응해서 열심히 더 정확하고 또 투명성 있게 재무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김성문입니다. 제가 감사를 손한 회장님 때 2년 했고 그 다음에 김강식 회장님 때 또 2년 했고 최병일 회장님 때는 제가 다른 분이 하셨고 저 홍연합 회장님께서 또 부탁을 하셔가지고 또 다시 맡게 됐을 때 제가 홍 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게 제가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미주총연회 재무부회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미주총연회 돈 들어가고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동남부에 와서 또 다시 감사를 처음으로 맡았을 때는 참 뭐 미주총연회에 비해서는 참 잘하고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또 그거를 정관에 넣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정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그 당시에 김강식 회장님과 손한 회장님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정관도 다 들어가서 돈을 쓸 수 있는 액수의 한도 점심값, 저녁값은 얼마를 하자 호텔비 사용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2인 1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한 사람이 만약 혼자서 꼭 자야 되겠다 그러면 반은 내고 영수증 처리 문제 영수증이 없으면 회장님이 책임지고 다 물어내는 거로 해가지고
룰을 정해놓고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바로 전 회장님 최병일 한테 감사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건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서류를 오늘 받아봐가지고 근데 그건 제가 뭐 볼 권한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모르겠고 이제 홍 회장님이 하시면서 제가 그 문제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고 또 홍 회장님께서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아주 흔쾌히 다 뭐 받아주시고 또 홍 회장님도 좋은 의견 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감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신철수 전 현안 회장님도 저하고 지난번에 김강수 회장님 때 같이 해주셔가지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감사하는 기준은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연예 회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돈에 대해서 투명성이거든요. 회장님들이 연합 회장뿐이 아니라 조그만 지역 한인 회장님이나 조그만 단체 회장님들도 돈이 투명하지 못하면은 저는 그거는 절대로 아마 다른 일을 잘하셔도 그거는 일단 안 된다 생각하신 사람이 한 명이셔서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지난번에 했지만 이번에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동전 재무부회장님께서도 약속을 해주셨고 근데 또 참 다행인 게 제가 1년치를 옛날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을 봤어요. 그래서 1년치를 한꺼번에 그때는 볼 때 어떻게 봤냐면은 한 며칠 전에 줘요 자료를. 그걸 제가 다 검토하고 감사 보고를 할 때는 제가 감사 보고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회 전부 저 나는 이거 감사 못하고 다 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내놓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과를 안 시켰어요. 이번에는 우리 홍 회장님이 그걸 아셔서 그런지 3개월에 한 번씩 이 감사를 이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마웠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동남부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돈 문제까지 잘하는 단체가 되겠구나 이런 아주 자부심을 제가 갖고 저 먼 길이지만 이렇게 또 다시 내려오고 뭐 몇 번을 내려와도 그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지난 10월 11월 12월 그 4.4분기에 2022년 4.4분기에 된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오늘 받아가지고 이제 검토를 이제 조만간에 해가지고 이게 끝나면 바로 저희 동남부 웹사이트에 올릴 겁니다. 누구나 어느 분이라도 자금에 대해서 현재 동남부 연합회가 얼마가 있고 어떻게 지불이 됐고 누가 얼마의 수입이 되고를 디테일하게 이제 올리게끔 이제 또 홍 회장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동남부는 저 자금 문제에서 연말에 뭐 가가지고 뭐 돈이 얼마 썼냐 뭐 썼냐 그 중요한 회의 때 하는 것보다 미리 3개월 한 번씩 다 감사를 맡내면서 올리면서 누구나 이제 회원 여러분들 뿐이 아니라 뭐 여기 와 계신 기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동남부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감사에 임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기자님들도 동남부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 또 일뿐이 아니라 이 자금 문제에 대한 투명성도 얼마나 잘 저희들이 하는지를 보고 어느 세계뿐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모범이 되는 단체이면서도 자금 문제에서조차도 가장 투명한 단체라는 그런 명예를 얻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번 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약돼 있는 내용은 웹사이트에 올리겠지만 세세한 내용은 저희 회원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열람을 시켜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못하면 또 모든 분들이 다 그걸 볼 수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3개월마다 하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비영리 재단이 비영리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질문 삼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하신다고 하는데, 네. 뭐 제가 봐도 한인 단체 중에는 처음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네. 내부에서 무슨 그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전임 집행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취지를 좀 듣고 싶어요. 왜 이런 갑자기 결정을 내렸는지.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떤 지출에 대해서 의문이 날 수는 있지만 그게 크게 문제가 됐거나 뭐 그 전에 다른 선배 회장님들 하실 때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재정 전문가고 또 1년에 한 번 모아서 모든 회계 장부를 보면서 한다는 게 일단 그 감사분들한테도 부담이 됐고 시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적으로 다 볼 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을 하는데 9개월 동안 거의 11개월 동안 깜깜하게 여러분께 있다가 그 다음에 1년 한 달 후에 1년치를 발표하는 거는 저로서는 되게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개월 일을 하고 3개월 일한 부분에 대해서 또 검증을 받고 여러분께 클리어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활동을 하는데도 훨씬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도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적으로 한 것이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냥 뭐 이제 내부에서 그런 지적은 없었지만 네. 회장님이 이제 재정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해서 예. 추진을 하셨던 걸로 예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뭐 감사님들 그다음에 재정 전문가 우리 동남부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한 번 제 기수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동남부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더 많은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홍 회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또 거기서 하나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동남부연합회 행사가 1월, 3월, 6월, 9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감사 그 콜을 끊는 거를 1분기 감사는 4월 달에 그러니까 3월 행사가 다 끝나고 다음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행사 그러면 결론은 행사 하나하나가 다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끝나고 그 5월 달이나 6월 달에 동남부 체육대회가 있으면 그거 끝나고 7월 달에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연말에 가서 뭐라 하려면 업무량도 많아지고 내가 머리가 좀 나쁘고 기억력이 좀 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해서 한 거니까 지금 뭐 우리 홍선원 회장님이 축구하시는 데 따라서 우리 또 감사님들하고 같이 그런 거 있으니까 기자님들도 옆에서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지금 김성민 김성문 문 네, 감사님 외에도 총 몇 명이 감사하시나요? 지금 감사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문 감사님하고 신철수 감사님 전 연합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또 워낙 바쁘신데도 막중한 책임을 이렇게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4분기 감사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 건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아까 와서 좀 잠깐 봤는데 전번에 감사할 때보다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어요. 잘 준비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영수증 처리 문제를 제가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와 영수증하고 스테이먼트, 뱅크 스테이먼트가 제가 맞춰볼 겁니다. 그러면 저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2주 정도면 제가 끝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만 매달리면 금세 끝났는데 하여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월 말 안에는 틀림없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거는 우리 홍 회장님이 또 알아서 하실 겁니다. 만약에 기자분들이 그걸 원하시면 그걸 그 감사 결과를 좀 보내주시죠. 뭐 네. 그건 그 제가 볼 때는 저 네. 웹사이트 올라가는 것이 네. 감사가 끝난 거만 올라가는 네. 게 저는 하여튼 저 우리 안에는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러다 대신에 이제 예, 올리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홍 회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실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또 개인정보 문제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회원들 정보도 잘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네, 제일 뭐 원하는 거는 아무튼 투명성이고요. 그 대신 뭐 어떤 그 인포메이션 그 보호 문제도 좀 저희가 감안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이견이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최전 앞두고 한번 기자회견을 해서 그 입금 명세서까지 다 공개하신 적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그 주모자라 해서 욕을 좀 먹긴 했는데 언론은 저는 외부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투명한다고 한 것이 무슨 회원들끼리 투명한 것은 그 투명한 건 아니거든요. 뭐 언론을 이렇게 불러놓고 회의를 하시는 것, 회견을 하시는 건 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저는 공개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차원에서 뭐 예. 문제가 없으면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개요를 올리시는 건 좋은데 뭐 그걸 계속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도 저는 응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뭐 네. 그 의견이 사실 저 홍 회장님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그런 의견을 내신 분도 계세요. 다 뭐 얻은 걸 다 오픈해서 가자. 또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오픈할 때 생기는 동남부연합회 그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느까지 이제 그 대신에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보여달라면 제가 뭐 우리 회원들은 전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또 기자분들이 특별히 어느 무슨 문제에 의혹이 되든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 문제에 확인이 필요하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허락하시면 제가 오픈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그거는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느 단체장분한테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전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끝내는 한국의 행안부까지 우리가 했는데, 절대 그거 갖다가 우리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숨겨버리면 끝이에요. 우리가 뭐 알라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한인사회 단체가 투명성이 있고, 어차피 내 보증문에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들 도네이션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투명성이 제가 볼 때는 한인사회 앞으로의 우리 차세대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하면 저는 좋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저희가 그 차세대 리더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까지도 재정의 투명성을 노력을 했지만 그게 정말 납득가는 수준이 아니면 그 친구들은 예, 우리가 그 친구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